네, 마법사님을 위해 찍는 세키가라 동영상 설명입니다. 제가 동영상 설명은 처음이기 때문에 떨리네요. 개봉기는 아니지만 우선 열면 맵은 이렇게 있고요. 맵을 치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는 이제 초기에 배치되는 병력들, 요 큐브들이랑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일반 병력들, 이쪽에는 그 카드들 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딱 봐도 이건 턴마커고, 이거 뭐 리소스 포인트를 알게 해주는 작은 큐브들, 그리고 이시다 측에 한 명은 잉여고, 한 명은 수성의 달인. 네, 이렇게 있고요. 이건 이제 두 진영에, 아이고, 게임말을 담아놓는 그런 주머니가 있고, 이건 이시다구요. 이게, 그리고 이게 누구더라? 도쿠가와, 맞아 맞아, 도쿠가와가 여기 있네요. 이 세키가와라 게임은 블록으로 이루어진 게참 인상적인데요. 제가 게임을 별로 안 해봐서, 블록으로 된 워게임은 처음이라, 네,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게 돼서 하나 질렀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이제 55장씩 도쿠가 세트 하나랑 이시다 세트가 하나 있고요. 지금 제가 힘든 거는 동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네, 우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카드는 뭐딱 보시면 좀 이따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굉장히 깔끔하고 제 맘에 듭니다. 텍스트도 없고요. 우선 맵을 펴고 설명을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 끝낸 건 아니고, 예, 그냥 초기 배치되는 유닛들을 놔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플러스 3이라거나 그렇게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에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있는 유닛들에서 하나를 뽑아서 놓는 건데, 설명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귀찮아서 가져올 때 아니에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네, 우선 초기에 기존 배치되는 유닛들만 배치를 했습니다. 맵이 좀 커서 그런지, 네, 다안 들어가네요. 우선 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턴 표시라고 해야 되나? 네, 턴 표시이고요. 총 7주까지 있습니다. 7주까지 있고, 이제 각각 A턴, B턴을 한 번씩 가지게 되니까 총 14번의 턴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각 턴이 시작할 때 이제 증원 박스에 몇 명을 추가로 뽑느냐, 그거를 이제 그 숫자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전투의 핵심인 타격점을 표시하는 그런 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장소구요. 이쪽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시고, 이 그냥 이렇게 좀 옅게 이어진 거는 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리소스 포인트, 이제 두껍게 표시된 건 대로, 그리고 이제 이건 딱두개 있는데요. 예, 교토랑 에도가 있는데, 이거는 수부라고 부릅니다. 수부도 리소스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리고 GMT 로고도 있고, 아,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 네 개가 처음에 올라간다고 돼 있죠. 이제 세키가라 게임에서는 이제 증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이 보드판 위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증원 박스가 되겠고요. 그 위에 이시다 측의 증원 박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리 가문의 대기 박스인데요. 좀 역사적인 일인데, 모리 가문이 너무 세서 이제 이시다가 이제 좀 내부 분열 같은 거를 예비를 해가지고 이제 모리 가문의 신경을 건드리니까 모리 가문을 이제 그 오사카성의 그 수비대장? 예,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강력한 모리군은 오사카성에 수비를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처음에 오사카성에 히데요리를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에다성에 수성의 달인 이름이 뭐더라? 그 애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맵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긴 도쿠가와가, 어이구. 도쿠가와가 시작하는 이제 에도입니다. 이제 맵 같은 데를 보시면 솔직히 기호는 별로 없고요. 여기에 이제 네모 4개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리감이 안 잡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안 돼.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병력인데요. 여기 오른쪽 밑에 네모가 그려져 있죠. 깨지는데? 네, 네모가 그려져 있죠. 이 네모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이 애도에 배치하라고 이렇게 네모 4개가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배치된 유닛들은 전부 이제 네모가 아래 그려져 있고요. 네, 그러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왜 초점이 안 잡혀?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를 섞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섞는데요. 그거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기다 배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마찬가지 증원 박스에도 네 개를 뽑아서 여기 두면 되고요. 다른 데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동그라미가 그려진 블럭 세 개를 여기서 두고 그다음에 이제 주머니에서 한 개를 뽑아서 여기에 추가로 두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뭐 설명드릴, 지도에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거는, 아. 이제 이건 성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성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처음에 이시다 측의 성인 거고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건 이제 도쿠가와 측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쿠가와군이 이곳을 점령했다 그러면 이 성을 이제 도쿠가와가 가지게 되는 거죠.
병력이 있을 때만. 병력이 떠난 후에는 이제 이성은 다른 사람의, 아니,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 같은 거는 이제 좀 공성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마지막으로 볼 거는 바로 이 문양입니다. 어딨어?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이제 이 도쿠가와 문양이 찍혀 있죠? 이제 여기가 도쿠가와 가문의 증원되는 그런 증원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이제 다테 가문이 증원되고요. 뭐 이쪽에는 이제 후쿠시마 가문이 증원되고, 뭐 다른 쪽에는 이제 모리나 우키타 가문 뭐 그런 게 증원된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죠. 마에다 가문. 무튼 이제 그런 건좀 유의해 주시고 이제 설명드릴 때아왜 이게 필요했구나 하시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 설명을 더 드리자면 빼먹었는데 이제 이게 가문의 카드입니다. 네, 도쿠가와 가문의 카드인데요. 카드의 종류를 보시면, 아니, 카드를 보시면 우선 여기 가문의 문양이 그려져 있고 이제 가문의 이름이 써 있죠. 그리고 도쿠가와 편이라는 뭐 그런 인주가 묻어 있고요. 이건 이제 선 플레이어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칼은 이제 특수 병종, 예를 들면 기마병이나 어딨지? 이렇게 총을 쓰는 애들, 뭐 그런 여기 기마병 같은 애들을 특수 병종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카드들고요. 기본적으로 카드들은 그냥 이렇게 특수 병종을 쓸수 있는 특수 카드가 있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장을 한 번에 아두 개를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제 더블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거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배신 카드.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솔직히 카드는 정말 어렵지 않고요. 예. 네. 한번 보시면 네, 바로 아실 겁니다. 무튼 5장을 뽑아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기왕 설명하는 김에 다 설명하고 넘어가려는데 블럭의 종류에도 거의 네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도쿠가와인데요. 도쿠가와는 총대장이죠. 총대장의 깃발에는 이제 세 개의 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요. 이건 이제 다테 가문의 기수인데요. 다테 가문의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이라는 뜻으로 깃발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제 그 원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둘다 대장은 대장인데 얘는 총대장, 얘는 그냥 가문의 대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그냥 문양만 그려져 있는 건 일반 그냥 병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양 옆에 총이나 아니면 이렇게 말이 그려져 있는 애들은 이제 특수 병종이어서 좀 특별한 공격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퍼넌스가 기본적으로 들어져 있는데요. 들어있는데요. 그 레퍼넌스를 보고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셋업인데요. 잠깐만요. 초점이 안 맞네요. 블럭을 보드에 깔라고 나오죠? 이게 룰북에 이제 어떻게 초기에 배치하는지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블럭을 아까 그 증원 장소, 여기 증원 장소에다가 두시고요. 안 돼. 그리고 다섯 장의 카드를 서로 이 각자 덱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마지막 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증원 여기 메뉴에 증원 있죠? 이 증원 박스를 채우는 이 행동을 스킵하는 겁니다. 스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 표시가 안돼 있죠? 그리고 이제 셋업 다음은 이제 첫 번째 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위클리 사이클이란 건 이제 매주가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잠시만요. 흐릿해. 이제 레인포스먼트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절반을 버립니다. 절반을 버리고 이제 다섯 장을 뽑는 이런 뽑는 네, 그런 다섯 장을 뽑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자기가 4장을 들고 있다면 이제 2장을 버리고 5장을 뽑는 거죠. 혹은 이제 자기가 5장을 들고 있다면 3장을 남겨두고 2장을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의 카드를 뽑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성 있잖아요. 현재 점령하고 있는 성의 개수가 더 많은 사람은 6장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은 카드의 수와 연관되는 그런 거죠. 왜 이렇게 안 찍혀? 기술적인 측면이 제가 모자라네요. 왜 이러지? 잘 찍히는데. 됐다. 그리고 이제 블럭을 그 증원 박스에 이제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소스 포인트 그걸 더 많이 점령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군사 증원을 한 명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두 번째 턴에는 서로 두 개씩을 이제 리소스 포인트에, 리소스 포인트래. 증원 박스에 넣게 되는데, 리소스 포인트가 더 많은 사람은 이제 세 개를 증원 박스에 넣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비딩하는 겁니다. 선 플레이어 마커를 정해야 되는데요. 이 선플레이어 마커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두 플레이어가, 이제, 각자 뭐, 카드들을 보겠죠. 자기 카드들을. 대충, 이 정도 뽑아서. 플레이어가 자기 카드들을 볼 텐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카드는 좀 쓸모가 없어 보인다. 이 카드는 좀 쓸모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해야 되나? 주로 그런 용도로 쓰이긴 하는데 우선 저는 이 카드를 내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에이 뭐라는 거야. 처음에 그냥 한 장을 버리는 건데요. 각 주가 시작될 때마다 선플레이어를 정하는 거는 이제 그 카드 밑에 이제 써져 있는 숫자 이 숫자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숫자를 서로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 제가 이시다가 이 카드를 이제 내기로 마음 먹었고, 도쿠가는 이 카드를 내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뒤집어서 이 아래 있는 숫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숫자를 비교해서 도쿠가가 더 높죠? 그러면 이제 이 턴에 뭐, 선 플레이어는 도쿠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매 주마다, 아이고, 매 주마다 이제 계속 선 플레이어 정하는 건 하고요.
그리고 에이턴에 지금 선플레이어가 도쿠가 하니까 A의 도쿠가와 턴, A의 이시다 턴, B의 도쿠가와 턴, B의 이시다 턴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주로 넘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쓴 카드는 버려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초점이 안 맞네. 그리고 이제 턴 A, B를 하시면 이제 한 주가 돌아가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주가 시작이 되면 갖고 있던 카드의 절반을 버리고 절반 세 장을 들었나? 지금은 세 장이니까 절반은 한 장이겠죠? 한 장을 버리고 그리고 다섯 장을 뽑습니다. 만약 성이 더 많으면 여섯 장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중원 박스에 각 주에 맞는 중원군을 넣으시고요. 리소스 포인트가 더 높으시면 이제 하나를 더 놓게 되고요. 만약 리소스 포인트가 같을 경우에는 둘다 하나씩 추가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플레이어를 가리기 위해서 카드를 비딩하시고요. 네, 선플레이어가 정해지셨으면 이제 각 주에 A턴 선플레이어, B턴 이제 후플레이어가 되겠죠? 후플레이어하고 B턴 선플레이어, B턴 후플레이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주간 전투를 하시면 네,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혹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우선 처음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 이제 A턴과 B턴을 설명해 드리면 되겠죠? 우선 A턴과 B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A턴과 B턴 사이에는 이 증원 같은 게안 들어가니까 좀 A턴을 하실 때좀 유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첫 플레이어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첫 플레이어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가 움직이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가 전투를 하고 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 A, B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 움직이고 첫 번째 플레이어 싸우고 두 번째 플레이어 움직이고 두 번째 플레이어 싸우고 B턴 되면 또첫 번째 플레이어 움직이고 첫 번째 플레이어 싸우고 두 번째 플레이어 움직이고 두 번째 플레이어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A턴과 B턴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게첫 액션이죠.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선 움직일 때는 카드를 버리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움직일 차례가 되면은 카드를 0장 혹은 최대 2장까지 버리면서 그에 맞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버리고 그냥 이동 시간? 자기의 그 이동하는 턴을 넘길 수 이동하는 그 액션을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기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카드를 버리고 원하는 만큼 카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0개를 지불했을 때할수 있는 액션이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0개를 지불하는데 이제 원스택 무브스라고 적혀 있죠. 이제 스택이란 말은 예를 들어 여기 키오스에 이렇게 병력이 있죠. 그러면 이 키오스에 있는 병력들을 스택이라고 하는데요. 스택의 좀 정의가 좀 애매한 게 만약에 지금 0개를 버렸을 경우에는 한 스택을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잘안 보이네요.
원 스택 무브스라 적혀 있죠? 그러면 한 개의 스택을 이동한다는 게 그냥 이걸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이렇게 이동한 이한개 자체를 이동시킨다고 보시기보다는 이 도시에 있는 이 유닛들을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거 하나는 또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출발을 하는 거면은 그걸 한 스택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변화를 줄 다양한 좀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한 장을 버렸을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스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도시에서부터 출발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세 개의 도시부터 출발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아, 그리고 세 개의 도시에서 출발할 수 있고 또 하나 더는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두 개의 스택을 움직이고 증원을 한번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원 스택을 움직이는 것도 스택을 움직이지 않고 증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장을 버리시게 되면 all stacks move라고 적혀 있는데 잘안 보이죠? 네, all stacks move라 적혀 있는데 이제 모 자신의 모든 스택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증원까지 공짜로 한번더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반에는 두 장을 버리는 게 좋다라는 소문도 있고 한 장을 버려서 좀 많이 움직이는 처음엔 좀 기싸움이 되는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유의할 상황은 유의하실 점은 이제 예를 들어 이 스택이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 길은 사용된 거죠? 그러면 이 만약에 A턴에 이렇게 섰으면 그 A턴에는 이 길을 또못 씁니다. 이 길을 또못 쓰게 돼요. 그걸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본적인 이동은 1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추가적으로 이동력을 보너스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더 내려 보시면 있고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머스터링 그러니까 증원을 하는 건데요. 증원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증원 박스에 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저는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증원을 하실 때, 만약 한이 가문을 증원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한 개의 블럭만을 증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로 가문을 증원시킬 경우에는 이 가문 증원을 시킬 때 상대한테 다 보여줍니다. 내가 이걸 증원시킨다. 그리고 이 가문 지금 도쿠가와 가문이죠? 도쿠가와 가문 증원 마크가 찍혀 있는 곳에 이렇게 전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후쿠시마 가문을 증원시켰다면은 이 후쿠시마가 그려진 곳으로 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만 증원하는 건 뭐냐? 그러시면 한 개는 안 보여주고요. 이제 자기 팀에 증원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는 후쿠시마가 가능하고 저기엔 다테가 가능하고 여기는 도쿠가가 가능하고 저긴 마에다가 가능하고 그런데 안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둘수 있습니다. 물론 증원 마커는 있어야 돼요. 증원 마커는 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가문이 맞지 않는 곳에 하나를 둘수 있다는 거고요. 급박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아까 증원을 한 부대는 이번 턴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번 턴이란 건 이제 만약 A턴이라면 A턴을 말하는 거고요. B턴이 되면 또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스택을 움직일 때에 대한, 아, 지금 증원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선 저희 팀이 있거나 아니면 만약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증원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이고, 만약 이 후쿠시마 지역을 상대팀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저는 후쿠시마 지역에는 증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원 박스에서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싸움을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아 후쿠시마가 뺏겼네, 아니 후쿠시마 증원 지역이 뺏겼네, 그래서 후쿠시마로 이제 달려가서 싸움을 걸었다, 그랬을 경우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에 후쿠시마 병력을 증원시킬 수는 있습니다. 아까 스택 이동하는 거 대신 증원시키거나, 뭐, 모든 스택을 해서 증원시키거나, 뭐, 그냥 한 장도 안 버리고 증원시키거나, 사실상 이건 이동한 거니까, 적어도 한 장은 버렸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투에 참가시킬 수는 있지, 단순히 증원만으로 전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증원까지 했고요.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상 세키가라의 모든 문제점은 이 움직이는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률이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찍기가 꺼려졌는데, 마법사님의 뿜뿜 지름을 위해서. 무튼 우선 기본적인 이동은 여기 써져 있다시피 1 로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한 칸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이제 올 하이웨이인데요. 만약에 모든 움직임을 대로로 하셨다면 플러스 1 이동 포인트가 되고요. 아니면 리더십이 발동됐다면 플러스 1 플러스 1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강행군을 하셨을 때도 플러스 1 이동이 됩니다. 우선 플러스 되는 것들만 설명해 드리고, 마이너스 되는 거는 쉬우니까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플러스 되는 경우는 제가 이 병력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한 칸만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대로를 따라서 이 미나구치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대로만을 이동했으니까, 대로만을 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1포인트를 받은 겁니다. 혹은 플러스 1포인트를 받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미나구치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긴급히 에도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최대한의 이동력을 뽑아야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도까지 가는 길은 전부 하이웨이니까 2가 되죠, 이동력이. 그리고 아까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추가되진 않으니까 한 가지만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리더가 있으면, 이렇게 각 가문의 리더나 아니면 총대장, 도쿠가와 같은 리더가 있으면 내가 리더가 있다 하고 이동력을 플러스 1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보여줘도 되고요. 그냥 여기에 리더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말로만 하시고 플러스 1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혹은 자신의 성이 있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 그럴 경우에 리더십이 발동되고요. 아니면 자신의 수부 이곳에서 출발을 했다, 그럴 경우에도 리더십 때문에 플러스 1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리더십은 중첩이 안 된다는 뜻이죠. 아, 중첩이 안 된다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이제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만 적혀져 있죠. 경우는 세 가지인데 성이거나 수부거나 리더가 있거나 경우는 세 가지인데 플러스 1이란 거는 셋 중에 셋을 전부 달성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충족을 시켜도 최대한의 효과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스마치인데요. 강행군입니다. 만약 내가 플러스 1을 받았다. 그러면 대로로 이동하고 리더도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칸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직 얘도는 멀죠. 그래서 아, 한 칸이라도 더 이동해 보겠다면은 자신의 손에서 한 장을 버리시고 이동력을 플러스 1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동력은 1이죠. 리더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리더십을 받았죠. 그리고 대로로만 이동을 하면 또 플러스 1이 되니까 3이 됐죠. 총 거기에 강행군으로 한 장을 버리면 4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가 어디야? 두마주? 무튼 이 지역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엄청난 이동을 했죠. 이걸 이동을 아주 잘 쓰시면 굉장히 유연한 전략을 짜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러 가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특히 주의하실 점은, 제가 만약에 A턴에 이동해 이걸 썼어요. 그러면 저는 A턴에 이동해 이 길을 이제 다시 못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동을 한 길은, 이제, 다시, 같은 턴에, 그러니까 A턴, B턴일 경우에 A턴에 이동을 했으면 A턴에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요. 만약에 B턴이 되는 경우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버런 같은 게 있으니까. 무튼 또 뭘 설명해 드려야지. 아, 그리고 이제 이 스택 개수에 따른 이동력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전부 스택 개수에 따른 건데요. 이제 1에서부터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진 스택 같은 경우에는 0의 마이너스를 받죠. 이게 마이너스를 안 받고요. 이제 5에서 8까지 이루어진 거는 마이너스 1, 9에서 12까지 이루어진 거는 마이너스 2. 그렇게 되고요. 이제 17개 이상은 마이너스 4개인데요. 이거는 모든 효과를 플러스 시켜도 4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7개 이상은 한 번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여기가 8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효과를 받죠? 그럼 굉장히 디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갈 수 있습니다. 나 4개 움직이고 이거 4개 이렇게 따르게 움직이겠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러니까 이 블럭을 많이 움직일 때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같은 길로는 못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급하다. 지금 타카사키로 꼭 가야 된다. 그런데 8개라서 마이너스 2를 받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갈 수는 있어요. 상황이 갈 수는 있는데 뭐 대로 보너스나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대군을 움직이기는 좀 꺼려지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점점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택들은 주로 많이 쌓이는 편이지만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주로 나눠져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제 생각이에요, 단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동 룰 헷갈리기 쉬운 룰이라 하셔서 이제 다이브 다이스에 올려전 글이 있는데 이동 룰 같은 경우에 좀 여러모로 해석할 방도가 많아서요. 처음에 이동을 하는 경우와 이제 모든 스택을 같이 움직이는 경우와 스택을 나중에 분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써진 글도 봤는데요. 만약에 8개를 한 번에 이동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의 효과를 받죠. 아이고 힘든데. 5개만 하죠 그냥. 다 떨어뜨려.
무튼 만약에 다섯 개가 이렇게 갈림길 앞에 있어요. 하나는 여기 기소로 기소가 맞나? 아무튼 여기로 보내고 싶고 하나는 여기 사쿠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유닛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수와 이곳을 꼭 가야겠죠? 이동을 할 때 다섯 개니까 마이너스 1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꺼림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따로 분리를 못하죠 이제. 왜냐면 마이너스 1을 받았는데 리더십 플러스 1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됐으니까 한 칸밖에 이동을 못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가게 되면 하나 둘 아 한 가지 말씀 참 복잡 이게 은근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으로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너스를 받는 거 대로 보너스 같은 경우는 가는 중에 나뉘어도 대로 보너스가 없어지진 않아요. 아 없어져요 대로 보너스는. 만약에 가는데 여기서 가다가 나눠졌다 나눠지면 이 큰 대로로 가는 쪽은 대로 보너스를 받지만 이 소로로 가는 쪽은 대로 보너스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때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출발을 했잖아요. 리더십으로 같이 출발을 했으면 이렇게 나뉘어져도 둘 다 똑같이 리더십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스마치 강행군의 경우에도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가다가 나눠졌다 그러면 한 개에만 포스마치가 계속되고요. 한 개에는 포스마치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이동룰이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몇 번 해보시면 좀 오류풀이 많이 잡히실 거예요. 특히 그 중간에 나눠지는 그런 움직임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다 보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거는 여기서 한 스택으로 출발을 하면은 마이너스 효과를 받죠? 근데 만약에 다른 스택을 이동하면은 마이너스 효과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4,4로 이동을 하면은 대신 안 좋은 점은 이 길을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여기로 가고 싶은데 만약에 스택을 나누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8스택을 전부 움직이고 나서 여기서 또 나눠졌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 아까 그 말했던 마이너스는 처음에 적용됐던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스택을 어차피 따로 움직일 거다 하면은 좀 처음부터 좀 나눠서 이동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좀 아무리 그리고 좀 주의할 점 말씀드리면 이 도시에서 출발한 게 한 스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한 스택이 이동을 한 겁니다. 네, 그것만 좀 유의해 주시고 글 같은 게 좀 올라와 있거든요. 이동 룰에 대한 좀 복잡한 상황을 글로 표현해 주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네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우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컴뱃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싸움은 혼자 일어나진 않겠죠? 만약 적군이 있는데 제가 그곳을 쳐들어갔다 그러면 싸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요. 너무 쉬워요 싸움은 솔직히. 이동룰은 그렇게 어려운데 싸움은 너무 쉬워요. 일단 컴뱃 만약 여러 군데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다 이동이 끝났을 때 그러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부터 싸우면 됩니다. 뭐 이렇게 쭉 써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투룰은 쉽습니다. 참고로 자기 손에 이런 게 있죠.
맨 처음에 싸움을 걸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싸우는 게 아니라 대기 병력이고요. 싸움은 이제 서로 블록을 하나씩 까게 되는데 그걸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블록을 어떻게 까느냐. 자신이 후쿠시마 병력은 없네요. 이 마에다 카드를 손에서 내려놓고요. 마에다를 내려놨죠. 그러면 이 병력 중에서 마에다를 이렇게 까면 됩니다. 대신 이거는 그냥 일반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특수 병종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마에다는 문양이 하나가 있으므로 큐브를 안 꺼냈네요. 타격점 기본적으로 0에다 두시고요. 마에다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문양이 하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이걸 냈다 하면은 이제 문양이 3개죠? 그럼 타격점이 3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드를 내야 이 블럭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스택이 많아도 이제 아무리 블럭 더미가 많아도 카드가 없으면 대기만 하다가 그냥 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카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리더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좋은 점은 이때 발휘되죠. 리더는 내가 아무것도 안 깠을 때, 그러니까 이 카드를 버리면서 효과를 발동하지 않았을 때 리더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카드 없이 리더를 놓으면 그냥 1점이 됐겠죠? 아까 1점이 됐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우선 카드 소모가 없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신 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배신 카드를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배신 카드 효과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 공짜로 나왔지 않습니까? 공짜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문양이 나오면 아시겠지만 추가로 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를 처음에 꺼내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죽는 게 배신된 사람이고 그리고 전투에 참가된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가 좀 쉽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이 기능을 쓰시길 바래요. 리더를 이렇게 바로 낼 수 있는 거 자기가 카드를 버리고 아무것도 소환을 안 했으면 리더 다음에 또 리더를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거는 타격점이 첫 번째인데 그리고 이제 공격자 방어자의 입장도 첫 번째가 됩니다. 그 주도권에 대한 설명인데 좀 뭐가 말이 많네요. 우선 아까 이시다 측이 방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도쿠가 측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게임은 방어자에게 우대권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자가 우선 공격한 사람이 이렇게 4개 되고요. 그러면 이제 타격점이 검은색이 더 앞서죠. 그러면 이제 주도권이 노란색한테 간 겁니다. 즉 방어자한테 가게 됐죠. 그러면 이걸 냈어요. 그러면 하나가 추가로 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도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인데요. 방어자가 1이고 공격자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어자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쪽에게 이 블럭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는 쪽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다시 또 카드를 내면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시키면 같은 문양은 아니니까 그냥 3이 되죠. 그러면 4가 되니까 이제 다시 방어자가 불리해졌죠. 방어자의 타격점이 더 낮으니까 그럼 주도권이 방어자에게 넘어가서 다시 이제 방어자는 블럭을 놓게 됩니다. 블럭을 놓으실 땐 이제 꼭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카드를 내고 블럭을 내면 여기서 이제 좀 독특한 계산법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건 문양 3개짜리잖아요. 근데 앞에 같은 문양을 가진 게 있어요. 앞이 아니라 꼭 위에도 같은 문양을
꼭 바로 위가 아니어도 돼요. 아무튼 같은 문양을 가진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1의 공격력을 더 갖습니다. 그러니까 3에 플러스 2를 하면 4가 되죠. 그럼 이제 다시 독후가 측에서 싸움이 나죠. 이 녀석이 독하다. 이걸 낸 겁니다. 이걸 냈으면 같은 문양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같은 문양을 가진 블럭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되죠. 그러면 이제 8이 되겠죠? 아, 이 녀석 진짜 독한데? 하고 이걸 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위에 같은 문양의 블럭이 두 개 있죠? 플러스 5점이 됩니다.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아, 또 독후가가 밀리고 있죠? 아, 이 녀석 독한데? 하고 이걸 냈어요.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전투를 계속하게 됩니다. 지는 쪽이, 그러니까 타격점이 더 낮은 쪽이 블럭을 이제 계속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만약에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러면 패스를 하시면 이제 상대방은 계속 더 타격점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전투를 끝낼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도쿠가가 5개를 냈죠? 아, 5개짜리를 냈죠? 그러면 13이 되고요. 만약 이대로 끝났다. 아, 이시단 도저히 더 이상 낼 게 없다. 그러면 이시다가 패스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도쿠가는 뭐 그래 패스야? 하나만 더 두고 이제 전투 끝내야지 하고 전투를 끝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양이 3개, 아니 같은 문양인 블럭이 3개이기 때문에 2개짜리인데 5점이 되죠. 1, 2, 3, 4, 5.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끝났어요. 이 상태로 끝났으면 네, 18대 10으로 이시다가 졌죠. 이시다가 졌으면 이제 게임, 아니 이 말들을 죽여야 됩니다. 말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기본적으로 진 사람은 한 명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 타격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상대방 거랑 0개를 죽입니다. 그리고 7의 배수로 올라가는데 만약 여기에 있다면 상대방 거 하나를 죽이고요. 여기에 있다면 상대방 거 2개를 죽이고 3개를 죽이고 4개를 죽이고 5개를 죽이고 6개를 죽이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시다가 도쿠가 측을 한 개의 블럭을 부셨고 이제 도쿠가는 이시다 측에 두 개를 죽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이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쪽이 1위, 2위는 이제 전투에 참가한 쪽, 3위는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쪽인데요. 우선 뭐 도쿠가는 도쿠가 친위병이기 때문에 마에다군을 죽였어요. 왜냐면 아까 이제 한 명을 죽여야 됐죠?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고 죽인 거는 이제 박스로 돌아가고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시다군은 졌기 때문에 하나가 죽고요. 그리고 두 개를 더 죽여야 하기 때문에 전부 죽게 되죠. 이렇게 전부 죽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블럭들은 세우고요. 세우신 후에 이 패퇴한 군사들은 공격자가 오지 않은 쪽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도망을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시든지. 만약에 공격자가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공격해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고요. 한 칸만 네, 이동하게 되죠. 네, 그러면 되고요. 이제 설명드릴 게 좀 더 많은데 우선 좀 한번 용량을 비우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간단하잖아요. 전투 자체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특수 병종에 대한 겁니다. 특수 병종은 점수 계산법은 똑같고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특수 카드로 네, 특수 카드로 썼다면은
이 병종, 이 총이 그려져 있죠? 총 때문에 효과를 2를 추가로 받습니다. 아, 손톱 잘라야 되는데. 2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다시 이걸 붙였다 그러면, 봐보세요. 문양은 다르니까 문양효 플러스는 없어요. 근데 같은 총이기 때문에 이 총에는 플러스 2가 또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1, 2, 2. 아니, 그러니까 1, 2, 2. 이렇게 해서 총 5가 되는 거죠. 특수병종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 칼이 그려진 걸로 소환, 아니, 소환이래. 전투를 하셨을 경우에만 이 특수병종이 효과를 받고요. 만약에 전투를 그냥 일반 카드로 참전했다면은 이 특수병종의 효과는 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총을 든 사람이 한명더 오면 2, 2 해서 4가 추가돼서 6에 1에 이제 또 문양도 또 1이 추가되니까 어휴 1, 2, 2, 2, 1이니까 8이 되네요. 이거 하나에 8점. 아, 타격점 8점. 네, 그렇게 되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설명 안 드린 게 혹시 뭔가를 짜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막 찍다 보니까 편집해서 좀 어떻게 잘 해보는 걸로 하고. 아 그리고 아까 에이씨, 왜 자꾸 설명을 빠뜨리지? 더블 카드 있잖아요. 더블 카드를 내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쿠가 더블 카드를 냈다 그러면 더블 카드 이거 더블 카드로 이 블록 두 개를 소환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소환하시면 처음 이렇게 그냥 되는 거죠. 하나를 넣으니까 이거 하나대로 또 플러스 점수 받고 이거 하나를 넣어서 또 플러스 점수를 받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배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배신이 있죠. 상대방이 이걸 냈어요. 근데 내가 배신을 했어요. 배신 카드를 상대방이 이제 놓았을 경우에 배신 카드를 할수 있는 거예요. 배신 카드를 했으면 만약 상대방이 지금 이게 무슨 블럭이죠? 아, 우에스기 가문인데, 우에스기 가문의 카드를 내고 여길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에스기 가, 만약에 손에 우에스기 가문의 카드가 있으면, 우에스기 가문의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이 배신 카드는, 효과를 못 미치고, 이게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배신 카드를 냈는데 우에스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저희 팀으로 와서 싸우게 되죠. 그게 이제 배신 카드 효과인데, 주의할 점은, 게임, 아니, 전투가 끝났을 때 만약 사상자가 나온다면 이 배신자를 먼저 죽여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배신 카드를 잘 쓰면 상대방의 유용한 군사들을 야금야금 빼먹으면서 이제 죽이기도 할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애로는 이제 도쿠가 진영에는 이제 이 적대비를 들수 있는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 네모가 있죠. 이 네모는 이제 전투에 참여할 때 그냥 그 아무 문양의 카드로나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문양 보너스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이걸 내시면 되고요. 이것도 배신 카드가 아마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배신 카드를 상대방 이시다가 냈을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손에 아무 카드나 보여주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뺏기겠죠. 한번 뺏기고, 이제 뺏기고 난 다음부터는 돌아와서 이제, 만약 죽지 않았으면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죽었으면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배신에 대한 건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걸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그 다음에 제가 특수병종을 이거를 냈어요. 그러면, 이총 표시가 자기 총 표시랑 이제, 자기 걸로 이게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양 보너스는 또 다른 배신이 없으면 받지 못하겠지만 이 특수병 보너스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이 특수병으로 이걸 소환했다면요. 네. 뭐 그런 정도 있고요.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설명을 드릴 게 없고요. 다 똑같기 때문에 네 가지 종류 중 하나예요. 더블 카드나 뭐 배신 카드, 특수 카드 아니면 그냥 일반 카드 네개중 하나고요.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뭐 임팩트 뭐 이런 거는 다 설명드렸고요. 뭐 플러스 2 한다, 뭐 추가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아, 그리고 배신 카드를 만약에 더블 카드를 사용했는데 배신 카드를 냈다 그러면 두개다 상대방 팀으로 가게 됩니다. 또 만약 그이 적대비나 어디 갔어? 적대비나 아니면은 이시다도 이렇게 네모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적대비나 이시다를 이 더블 카드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더블 카드의 효과를 잃고 그냥 한 개만 소환되는 걸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8.9는 공성전인데요. 농성이죠. 아, 맞다. 오버론도 말을 안 했네. 전투에는 좀 특별한 전투도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투는 다 이렇게 돼요. 카드 내고 막 소환하고 하는데, 오버런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런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이동 단계 때 거의 된, 이동 단계 때 되는 건데, 제가 4개의 병사가 여기를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지금 여긴 1개고 이게 4개죠? 4배면은 이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가던 길 가면 돼요. 예. 이게 오버런이라는 건데, 가끔 이 오버런을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좀잘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오버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대 만약에 이 증원 지역에 3대 1로 있었는데 뭐 이렇게 다시 들어간 거죠. 다시 들어갔는데 또 국가가 여기에 증원을 시켰다. 그러면 4대 1이 되니까 이것도 오버런 되는 거죠. 오버런을 잘 쓰시면 엄청 유용한 전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튼 이제 제대로 설명하려는 농성은요. 여기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군사가 엄청 쳐들어온 거예요, 막. 쳐들어왔어요. 그럼 원래 오버런을 당해야 되는데, 아니 뭐, 오버런을 안 당할 정도의 군사가 와도 무튼 이게 질것 같아요. 그러면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성전이 펼쳐집니다. 공성전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 몰라. 그냥 까고 할게요. 공성전은 이제 공격자만 공격을 합니다. 공격자만 공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타격점이 7이 넘어가면 한 명을 죽인다고. 타격점이 7이 넘어가면은 이제 한 명을 죽이는 겁니다. 방어자는 그냥 계속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자는 계속 7을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내는 거고요. 14가 되면 두 명이 다 죽겠죠? 그리고 만약에 애 같은 경우에,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동그라미 개를 놓게 되는데요. 만약 공성전에서 몇의 피해를 입었든지, 애를 죽임으로써 한 번에 공성전에서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번 쓰면은 애도 죽고요, 마찬가지로. 무튼 공성전이 그런 게 있고요. 이 공성전이 뭐가 좋냐고 그런. 아, 그리고 룰북에 써져 있는 그 공성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공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성전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공성전이 일어나는데 애차례가 됐어요. 애차례가 됐는데 그 같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얘는 성의 방어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공성전이 안 일어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좀 복잡하긴 한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상식이죠? 성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그 턴에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의 승패랑 이제 카드를 보충하는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격점이랑 승패에 따라서 유닛을 죽여주시면 되고요. 죽이는데 우선순위는 자신을 배신한 녀석, 그리고 싸움에 나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지막 순서로 이제 싸움에 안 나간 사람들, 정안들아정더 이상 다 죽여가지고 죽일 게 없다 그러면.
그리고 카드를 뽑는 건요. 만약 자신이 방금 전투에서 두 명의 피해자가 났어요. 그러면 한 장을 추가로 뽑습니다. 만약 세 명의 피해자가 났다고 해도 한 장이고요. 네 명의 피해자가 나면 이제 두 장이 되는 거죠. 두 개당 한 장씩 뽑고요. 그리고 방금 사용한 카드만큼, 제가 예를 들어 방금 네 장을 썼어요. 그러면 그 네 장만큼을 덱에서 뽑습니다.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명을 잃으면 한 명당 한 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성전을 하기도 하죠. 뻐기 기용이랑 이제 카드 뽑기용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거네요. 만약에 진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수비자 같은 경우, 수비자가 졌으면 이제 공격자가 쳐들어온 곳이 아닌 쪽으로 가급적이면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조건인데요. 사실 지금 승리 조건보다 전투가 끝나면 이제 도쿠가와가 했죠? 그러면 이제 이시다가 한번 하시고, 이제 도쿠가와가 또 한번 하고, 이시다가 한번 하면은 이제 1주가 끝납니다. AA, BB 이렇게 해서 1주가 끝나고, 2주째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승리 조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시다 측에서는 이제 도쿠가와를 죽이면 되고요. 이 도쿠가와를 죽이시면 되고, 그리고 도쿠가와 측에서는 도쿠가와 측에서는 좀 더 유리하죠. 여기 오사카에 있는 히데요리를 죽이든지, 아, 히데요리는 마찬가지로 공성전에서 계속 죽이다 보면은 애만 남으면 애가 죽겠죠, 언젠가는. 아니면 이제 이시다를 죽이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게임이 7주라고 생각해서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끝나는 이유는 이시다와 도쿠가와가 생각 외로 정말 죽기 쉽다라는 그런 점에서 아주 어이없는 게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7주가 끝났는데 게임이 끝나지 않았으면, 이제 자신이 현재 점령 중인 성마다 2점을 받고요. 그리고 자신이 현재 점령 중인 리소스 포인트마다 1점씩을 받습니다. 리소스 포인트란 경우에는 빨간색이잖아요. 자기 군대가 지나가거나 주둔하고 있으면 이 큐브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큐브를 이 리소스 포인트 위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소스 포인트는 내게 되고, 만약에 도쿠가와 지나갔다면 도쿠가와 큐브를 놓고, 이시다가 그 다음에 지나갔다면은 도쿠가 큐브 치우고 이시다 큐브를 세우고. 리소스 포인트는 점수로도 중요한 게 있지만, 이제 맨 처음에 이 위클리 사이클에서 보셨다시피 뭐 증원 군사를 늘릴 수도 있고, 군사를 늘린다기보다 증원 박스에 추가를 시키는 거죠. 뭐 그런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첫 번째 설명이라 굉장히 좀 많이 방황하고 막 설명 못 해드린 것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질문 좀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